9월이면 양력으로 10월 11월이에요. 그때는 내가 뭐든지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되고 두 달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애인 없는 사람은 애인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업이 생겨요. 운이 마지막 운이에요. 큰 운이 대운이 들어와요. 두 번째로 하반기에 더 좋은 띠 중반부터. 네, 그 뱀띠죠. 네, 뱀띠를 내가 잡을게요. 뱀띠는 이제 올해 45이 있고 57세가 있고 이렇게 나와요. 뱀띠들이. 네. 그리고 이제 33이 있어요. 네. 33 좋아요. 33 좋아요? 예. 33 좋고요. 그다음에 45세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50대까지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33이 직장이 돼요. 오, 그러니까 직장이 안 됐던 취업이 돼요. 취업이 되고 아 뭔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주는 해 운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재라고 나쁜 게 아니란 얘기죠. 저 얘기는 삼재도 근데 이제 우리 뱀띠도 네. 이제 가을을 조심해야 돼. 좋긴 한데 가을 이제 9월 달 조심해야 돼. 뱀띠가 9월이면 양력으로 10월 11월이에요. 그때는 내가 뭐든지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되고 두 달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뱀띠가 33살은 결혼도 하고 취업도 되고 또 인연이 없으면 인연이 탁 들어와요. 귀인상봉하는 해다. 귀인도 들어오나요? 네. 귀인상봉이 뭐겠어. 남자예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또 뭐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되겠지만 그래서 애인 없는 사람은 애인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업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결혼 이제 운이 또 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3 운이 되게 좋아요. 작년까지 되게 안 좋았어요. 올해 30대 분들이 기운 자체가 네 좋은데. 굉장히 좋아요. 30대들이 좋고 50대 좋아요. 뱀띠. 아 50대도? 예 50대? 57세 운이 마지막 운이에요. 큰 운이 대운이 들어와요. 이걸 잡아야 저 말년운을 결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50대가 가면은 이제 거의 말년운이 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그 아마 30대 초반 33 기사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뱀띠. 네. 그런 분들이 남녀가 다 좋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취업이 첫째 되니까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이 되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33 되신 분들. 감사합니다.